예, 안녕하세요. 조막상 널디씨입니다. 오늘 이 VR 제품 여러분, 로켓 컴퓨어 ORI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아, 이거 내가 리뷰를 여러분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저번에 했던 거는 이거 말고 이제 더 최신에 나온 거, 한마디로 로켓 이제 코나이모인가? 코나이모 ORI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제가 저 때 리뷰했지만 LED가 정말 예쁜 마우스고, 근데 좀 크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제 손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한마디로 F1 11 정도 손 크기에 맞는 마우스다. 그런데 이게 또 따로 있더라고, 컴퓨어 ORI가. 이것도 여러분, 그거 전에 이것도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그때 맨날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건지 알고 다른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제가 리뷰를 AG40 있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아콘에서 나온 거. 거기 여러분, 제가 이거랑 비슷하다 했잖아요. 근데 생겨먹은 게 똑같죠? 근데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비싼 거고,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8만원,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 리뷰했던 건, 여러분, 그거는 이제 콤 아이몬은, 여러분, 그거는 아이온가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 경품으로 줘버렸습니다. 제가 안 들고 있어요. 저 학생한테 줘버렸거든요. 그게 10만원 했습니다. 10만원. 얘가 2만원 더 싸요, 여러분. 근데 여기 원래 원조라고 하시더라고. 이거는 손 크기가 작은 분들한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건, 여러분, 큰 거였고,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끝날 때, 여러분, 끝에 보시면 지금 추천 영상 뜨죠. 그래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로켓 제품들이 잘 만들죠. 꽤 잘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 이제 밑에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셔야죠. 오리지널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때 뭐 그 좀 짭퉁이라고 말했잖아요. AG40이 얘가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거의 똑같게 뭐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소개를 했죠. 얘는 똑같잖아요. 생긴 게 똑같잖아. 근데 얘가 원래 오리지널이다. 로켓 제품들이, 여러분, 마우스가 전부 다 모든 라인업들이 거의 전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새 거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뜯다가 여기 여러분 찢겼어요, 여러분. 이게 뜯다가 박스가 찢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나 경품으로 받으시는 분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경품으로 드릴 거긴 하지만, 제가 포장을 원래 좀 막 뜨는 스타일이라서, 여기도 뭐가 또, 달려있네. 포장을 왜 이렇게 박싱해 놨냐, 얘네들. 야이씨, 막 화딱질 난데, 막 다. 근데 마음 같아서 여러분 다 뜯고 싶은데, 이것도 경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히 뜯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됐나? 뭐, 힘들구만. 야, 이게 이제 원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저도 처음 보는 마우스입니다. 마감. 그래, 이게 진짜 백이지. 좋죠, 여러분. 야, 좋습니다. 야, 좋네요. 야, 진짜 뭐 마감 뭐 흠잡을 데가 없네. 야, 우선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마감. 야, 그냥 작살났죠, 여러분. 야, 이게 이제 UV 이제 무광 마감인데. 야, 그래, 진짜 배기는, 야, 휠을 보소. 야, 제가 좀 휠이 작댔죠, 여러분. 야, 휠을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야, 휠이 여러분도 고무입니다. 중간에 고무. 야, 버튼. 야, 진짜 이게 엄청나게 좋은 소리 들으시죠, 여러분. 이게 싸구려 버튼들이 눌러보시면 눌러보는 순간 알아요. 야, 버튼 소리. 야, 쉽게 말하면 거의 이 버튼 있죠. 이 느낌이랑 이 버튼이랑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싸구려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옴넘 CG 같은 걸 안 넣거든요. 근데 요런 데만 넣지. 근데 얘네들은 이 버튼조차도, 야, 소리. 얘도 중간에 이게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죠. 근데 이게 좀 내가 보기에는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제품도 똑같이 만들었구나.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저는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까라고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조를 봐도. 그래도 중간에 버튼. 야, 중간에 버튼은 마감 보세요. 이게 그냥 끝장났습니다. 마감 보이시죠? 뭐 싸구려. 야, 유광 이제 코팅한 거 보세요, 여러분. 유광 이제 쉽게 말해서 마감 재질한 거. 거의 진짜 삐까번쩍하게, 뭐 도면에 흠집한게 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고무 휠, 그리고 이 버튼 마감 재질도 아주 좋죠. 그리고 요 마감 재질 보세요, 여러분. 야, 이 뭐 반질반질하게 해서 이게, 와, 보시죠. 야, 딱 봐도 엄청나게 고급진 거 보시죠. 이게 원조지, 그래. 야, 이게 진짜 맥이구만. 밑에는 조금 뭐 심플하게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야, 그렇군요. 한번 잡아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는 장갑을 벗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한번 잡아볼게요. 야, 좋다.
딱 맞다. 아 여러분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해 인생 그립감입니다. 어, 인생 그립감의 마우스고 진짜 이 정도 그립감 주는 마우스 없습니다. 제가 본 게. 그리고 F10, F9까지 예약했네요. F8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손에도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 손이 F10인데 좀 작은 F10이에요. 보시면 이 정도예요. 오늘 좀 남쪽 F9가 써도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F8이 쓰면 한 요 정도.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마우스군요, 이게. 아,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게, 제가, 여러분, 그 리뷰하다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는. 근데, 걔랑 얘랑 아예 다른 마우스였거나,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아, 다른 거구나. 온라인이라길래 다 온라인인 줄 알았지, 저는. 어, 야,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손에 있으면, 딱 잡았다. 야, 손에, 야, 딱 맞습니다. 야, 그립감. 아 정말 좋네요. 와 이게 그립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한 게 안 못되고 AG40 있죠? 그 똑같습니다. 그립감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 솔직히 눈 감고 얘 잡고 눈 감고 걔 잡고 이러면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립감을 하시고 싼 거만 하시면 제가 저번에 입었던 2만원짜리 아공 사시고 근데 뭐 마감절부터 해서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이걸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마우스 여러분 센서가 당연히 PMW3361이 들어가 있어요. 3361 당연히 가속도 50 그리고 DPI 12000 DPI입니다. 그리고 3361은 뭐냐? 3360을 여러분 조금 튜닝해서 로켓에서 만든 3361이에요. 쉽게 말해서 3360이랑 똑같은데 조금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센스가 제일 좋은 센스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 그리고 야 휠이 여러분 정말로 좋아요. 휠이 야 휠이 여러분 정말로 좋습니다. 휠이 야 이게 여러분 뭐 이제 바실리스크나 쉽게 말하면 제가 쓰면 G900, G503처럼 막 스냅힐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돌릴 때 스냅이 걸려요. 이게 뭐 보시면 여러분 소리가 납니다. 잘 들으세요? 들리시죠? 한마디로 이게 조금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런 맛이 있는 휠이에요. 휠이 정말 좋다. 아 그리고 버튼 야 버튼 클릭감 옆에 버튼 클릭감 정말 좋고요. 이 두 개 위에 것도 그리고 이거 클릭감도 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야 좋네. 야 야 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LED가 들어와 있는 버전도 있어요. 뭐 EMP든가 제가 그거는 주문 안 했는데 이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EMP 그거는 여러분 생긴 게 AG40이랑 똑같습니다. AG40이 중간에 이렇게 LED가 있죠. 근데 걔는 중간에 LED가 있는데 LED가 겁나게 효과가 좋겠죠 당연히. 그거는 얘보다 좀 크답니다. F10 이상 손 크기를 가지신 게이밍들에게 인생 마우스로 하네요. 얘보다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주문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제가 생각해 저번 제가 리뷰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야 우선은 좋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연결했습니다. 연결하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엄청나게 밝고요. 소프트웨어로 여러분 다 LED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로켓에서도 여러분 아주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통합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여러분 코 이제 코나이모 이름이 힘드냐 코나이모 이제 오라인을 보시면 그거랑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소프트웨어 상품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따로 설치는 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왜냐면 똑같아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설치만 해놓으면 한마디로 뭐 로지텍처럼 한마디로 모든 제품을 꼽으면 다 한 개로 다 쓸 수 있다. 보통 대기업 제품들은 다 그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야 우선 마우스 감도 야 제 모니터는 4K인데 정말 좋습니다. 야, 근데 무조건 센서는 여러분 3360을 쓰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 좋습니다. 감도 와 인생 마우스 그립감이다. 인생 감도구만. 정말 좋은 마우스네요. 야 이거를 내가 근데 왜 몰랐지? 정말 좋네요. 근데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니셜이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가. 자 여러분 제가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좋다고 하면 또 물어보겠죠. 아 또 보나마나 여러분 뭐라 물어볼 거냐면 G403이랑 뭐 이번 703이죠 703이랑 얘랑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703 저한테는요 703보다 얘가 훨씬 더 제 손에 맞고 좋습니다. 703 여러분 저한테
제 손에 커요. 저한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제 손 크기 F10 기준으로 말해드리는 거예요. F10 이상인 분들은 이게 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더 큰 걸 사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 편해요. 그 다음에 G503이랑 얘랑 물어본다. 야, 그럼 이건 여러분 좀 다르긴 한데, 그립감이나 이게 좀 가볍습니다, 여러분. 무게가 또 엄청나게 가벼워요. 얘 무게 여러분 88g 뿐이 안 나가. 88g인데, 그렇게 근데 또 가볍다고 생각도 안 들거든요, 신기하게. 88g. 그 G503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왜 안 쓰냐고, 안 쓴다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저는, 저한테는 엄청 좋은 마우스긴 해요. 근데 전 제일, 503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503이 여러분 무겁습니다. 100g이 넘어가요. 또 무게추까지 더 있죠. 무게추 빼도 무거울 겁니다. 다 빼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걸 꺼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503이 더 좋다 느끼고. 근데 503은 여러분 제 손이 또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딱 맞는 그립감 원하시면 제가 보기엔 얘가 더 좋고요. 그런 거 아니고서 저는 503이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또 바실리스크랑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바실리스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뭐 힐이랑 그립감 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두 개 중에 뭐 살래 물어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바실리스크 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딱 진짜 손에 딱 완전히 딱 맞는 마우스를 사고 싶다. 한마디로 맞춤 정장처럼 완전히 딱 맞는 거. 그러면 이 마우스가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딱 맞아요. 한마디로 F9 정도다. 제 손 크기다. 그러면 무조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정말 진짜 정말 좋습니다. 그립감이 딱 맞습니다, 손에. 손 작으신 분들한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 크신 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다른 제품이 더 나은 것 같고, 손이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마우스입니다. 절대 사셔도 후회는 안 할 것 같네요. 정말 좋은 마우스네요, 여러분. 정말 이건 제가 여러분 후원받은 게 아니라 제 생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다는 데는 그만큼 정말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폴링리드 1000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가속도 50에다가 또 물어보실까봐.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유가 되면 로켓 제품에서 나온 다른 뭐 마우스나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근데 로켓 제품은 키보드는 영바이드라고 제가 저번에 리뷰한 게 있죠, 여러분. 6만원짜리 키보드 그 체리축.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못 느꼈거든요. 체리축인데도. 근데 마우스는 확실히 좋네요. 근데 마우스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딱 맞네. 딱 맞아. 야, 애플 야 맞춤 마우스인데. 맞춤 마우스? 야, 정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드냐. 좋다. We'll be right back.